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이 폴더블 폴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실제로 한국에서 심카드를 꼽고 실사용을 하면 어떨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짧게나마 사용해본 소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중국 내수용 버전이 아니고 글로벌 버전입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갤럭시보다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는 맞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심카드를 꼽고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쉬운 부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좋았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로 여러 가지 UI 편의 기능이 정말로 너무 편하다. 이거 드래그 앤 쉐어 진짜로 갸 편합니다. 사진첩에서 사진을 꾹 눌러가지고 드래그를 하든지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이렇게 패널이 나와가지고 내가 깔아놓은 앱 중에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바로 공유가 되는데 기존에는 뭔가 선택을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나서 뭐 내가 원하는 앱을 고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갤러리에서는 그게 되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얘는 갤러리든 뭐 웹브라우저든 그냥 바로 사진이든 텍스트든 길게 눌러가지고 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보통 다른 기종들은 화면 캡처하려 그러면은 이게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손두 개를 같이 써야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한 손으로 붙잡고 보다가 바로 세 손가락 내리면은 바로 화면 캡처되고 공유도 바로 할 수 있고 이것도 너무 편했고요. 또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다가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돌리니까 바로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근데 또 한번 소름 돋은 건 뭐다? 이렇게 돌아간 걸 저장하는 방법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간다거나 뭐 공유를 하면은 원래 있던 회전하기 이전 버전이 공유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하던 중에 바로 이제 달력 버튼이 있어가지고 통화하면서 뭐 달력을 체크를 할 수 있다든지 뭐 노트를 체크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무려 듀얼 물리 유심을 지원하면서 이심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개혜자라고 느낀 게 보통은 물리 유심 하나에 이심 하나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얘는 물리 유심 두 개에다가 이심까지 동시에 지원을 한다. 물론 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슬롯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리 듀얼 유심에 이심까지 지원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굉장히 얇고 가볍다는 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다른 폴더블 폰들 대비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확실히 접어가지고 뭐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들고서 외부 화면으로 조작할 때 너무 쾌적하고 또 이 외장 화면에 가로 비율이 넓어가지고 일반 바형 핸드폰처럼 사용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뭐 갤럭시 폴드 6 같은 것보다는 넓어서 확실히 쓰긴 편하지만은 그래도 타자칠 때 이거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뭐 아이폰 16 프로 맥스나 아니면 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큰 화면에 좀 적응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66W로 충전이 됐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눈 한번 깜짝하면은 완충돼 있는 느낌. 참고로 여러분 66W가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중국에는 막 300W짜리 이런 고속 충전도 있어요. 그건 도대체 얼마나 빠르다는 거야. 근데 그나마 단점이라면은 꼭 여기서 같이 동봉된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충전기가 이 아너폰을 충전하면 굉장히 빠른데 다른 폰하고 충전을 하면 얘가 뭐 파워 딜리버리나 PPS 충전을 지원 안 하는지 오히려 그쪽은 충전 속도가 더 늦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전용 충전기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전자기기들을 전부 다 같이 충전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의 갤럭시 대비 단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이 스냅드래곤 8의 젠 3인데 이게 뭐 홈 화면 같은데 뭐 스크롤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스크롤 같은 거 해보면 부들부들하니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앱 있죠. 유튜브 뭐 스튜디오 앱이나 그런데 스크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체감상 약간 좀 버벅대는 느낌이 나요. 갤럭시는 어떤 앱을 켜서 막 스크롤을 막 해도 이렇게 막 버벅인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미세한 최적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당연히 삼성페이 지금 뭐 삼성 월렛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외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이 역체감이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거는 이게 통화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본 전화도 써보고 뭐 티전화 같은 것도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녹음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중국 버전은 통화 녹음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산 거는 글로벌판이라서 이게 뭐 유럽에서도 팔아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통화 녹음은 막아놓은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심카드를 제가 넣었을 때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4G 플러스 이렇게 뜨는데 뭐 인터넷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뭔가 5G라고 안 써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5G 지원 안 하나 싶 약간 그런 심리적 느낌은 있어요. 통화도 VoLTE가 안 돼가지고 제가 OLT 등록하려고 114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이게 또 듀얼 유심 버전이면 또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 내방해가지고 OLT를 등록을 하라 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시도는 못 해봤는데 아마 거기 등록하면 VoLTE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연히 제가 네이버 지도 앱을 켜고서 이렇게 길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치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얘는 지도상에 내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는 조금 못 잡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옆에 빌딩도 많기는 했지만
다만 아이폰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갤럭시는 제가 그 동시에 같이 테스트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많이는 안 찍어봤습니다만은 무난하게 좋아요. 뭐 딱히 막 못 쓰겠네 이 정도는 아닌데 굳이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플래그십하고 같이 딱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아 그래도 좀 더 갤럭시가 안정적으로 잘 나온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갤럭시 특히 뭐 폴드 6 같은 폴더블 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하드웨어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성이나 분명히 얘가 우위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한국 내에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냉정하게도 어떤 거 쓸래? 진짜 이게 압살하고 무조건 갤럭시 폰보다 좋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확실히 갤럭시도 뭔가 이 오랫동안 폰을 만들면서 사용한 어떤 노하우랄지 어떤 최적화랄지 그런 부분도 사용하면서 어떤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갤럭시가 더 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고 꽤 많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드리면서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